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지난번 아르헨티나 레전드 루이스 스콜라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추억의 선수를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 2019 피바 월드컵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뛴 1982년생의 노장 빅맨 안데르손 바레장 선수입니다. 많은 농구 팬분들은 이 선수의 아프로 머리를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농구 월드컵 때 그리스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펼쳐 그리스 교인 야니스 아데투쿤보가 이끄는 그리스를 1점 차로 제압하는 이변도 연출했습니다. 신장 2m11cm, 체중 124kg의 육중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는 센터나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합니다. 현재는 브라질 리그 NBB의 플라멩고 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NBA 경력은 13년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뛰었었죠. 수비력이 좋았기 때문에 09-10 시즌에는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도 선정되었으나 대부분 백업 자원으로 많이 활용되어 NBA 커리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커리어 평균 7.3 득점, 7.2 리바운드, 1.2 어시스트, 0.9 스틸, 0.6 블록으로 보드 장악력이 좋아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특히 12-13 시즌에는 평균 14.4개의 리바운드를 따내기도 했었어요. 야투율 51%, 3점 슛 2.4%, 자유투 63.1%로 3점 슛이 없는 전형적인 블루워커 타입의 빅맨이며 자유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바레장의 최고 단점이라면 인저리 프론이라는 점이었어요. NBA에서의 13시즌 동안 50경기도 못 나온 시즌이 7시즌이나 될 정도로 부상이 정말 잦았습니다. 물론 팀에서 원하지 않아 방출을 당했던 적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부상이 너무나 많았죠. 그럼 안데르손 바레장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함께 감상하고 가실게요. A little too shy. Curry stops side. Irving goes inside. To Berger. Lays it up and in. We're tied. 7.1. Uncle Drew became the facilitator. There's a shot. Go Lasker down and he scores. Down nine. Back on D. Here comes Ross. Johnson had it splattered by Berger. Ball out of bounds. Cavaliers again. And we'll handle more tonight without LeBron on the floor. Barajal, a nice save to make the play to get it over to Marion. Good offensive execution. Irving with the nice pocket. Barajal, who rolls inside, got to hurry, hooks it up. Oh, balance! He hit it flat footed. Now Barajal on the smaller Beasley. And Barajal got it to go on a foul. Super finisher. So it's blocked. Inbound pass. And Barajal's got the dunk. He just cannot find a groove right now, Lawson. Arthur looks inside to Mozgov. Blocked by Anderson. Now gets a rest. Irving, a little behind. Barajal, and still gets it to go as he crashes to the floor and grabs his left ankle. Crawford inside. Vitor rejected by... Without a rebound, how unusual is that? He did have a couple of block shots. Nice setup. Barajal with the bucket. It counts. And the foul. Great setup by Irving. 1982년 9월 28일 브라질의 콜라티나라는 곳에서 태어난 안데르손 바레장은 만 16세였던 1998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로의 프랑카라는 도시에 있는 프랑카 바스켓볼 클럽에서 2001-2002 시즌 중반까지 약 3년 반 정도를 뛰었고, 이 시즌에는 평균 17.7 득점, 9.7 리바운드, 3 블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즌 도중 스페인 리그의 FC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맺고 팀을 옮기게 되는데, 01-02 시즌에는 제한적인 시간만 출전하면서도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인 02-03 시즌부터 조금은 입지가 좋아진 바레장은 약 20분을 넘나드는 출장 시간 동안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팀의 쏠쏠한 활약을 해주며 좋은 롤플레이어로서 자리 잡아갔고, 바르셀로나와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03-04 시즌, 팀의 스페인 리그 2연패를 달성하는데도 이바지했죠. 그렇게 2004년 NBA 드래프트에 뛰어든 바레장은 2라운드 30픽으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게 되지만 곧바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트레이드되게 되면서 클블에서 자신의 첫 NBA 커리어를 쌓아나가게 됩니다. 신인이었던 04-05 시즌에는 벤치에서 파워포워드로 출전해 평균 4.9 득점, 4.8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공격 리바운드의 비율이 무려 42%에 육박하면서 무시무시한 보드 장악력을 과시했는데요. 이는 출장 시간 48분으로 환산 시 6.1개로 리그 4위에 해당하는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부터 54경기에만 출전하는 유리몬 포텐셜을 보여주는데요. 소포모어였던 05-06 시즌에는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당해 첫 32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결국 지난 시즌보다 적은 48경기에 출전합니다. 평균 4.6 득점, 4.9 리바운드로 지난 시즌과 비슷한 기록을 냈고, 2006년 4월 19일 애틀랜타 호크스전에선 커리어 하이 18 리바운드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3년차였던 06-07 시즌,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81경기에 출전했고 클리블랜드 감독이었던 마이크 브라운의 중용까지 받게 되면서 출장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 6.8 득점, 6.7 리바운드의 크게 임팩트가 있진 않는 기록을 냈지만 해당 시즌 99개의 공격자 파울을 유도해 리그 1위를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2007년 2월 14일 유타 재즈전에서는 시즌 하이 17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이 중 9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을 만큼 골 밑에서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바레장의 성장과 함께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클블은 2007년 플레이오프 파이널에까지 진출하는데요. 당시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0-4로 수입당하며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2007년 오프시즌 바레장은 제한적 FA 신분이 되었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클리블랜드와 계약하지 않으면서 07-08 시즌에 플레이하지 못하다가 12월 초가 되어서야 샬럿 밥케츠와 2년 11.1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재밌게도 이를 클리블랜드가 더 좋은 계약 조건에 매치시켜버리면서 그는 또다시 클블로 돌아오게 됩니다. 계약이 늦는 바람에 48경기에만 출전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27.5분가량을 플레이하며 무려 8.3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는 놀라운 보드 장악력을 계속해서 과시합니다. 08-09 시즌에는 건강하게 81경기를 소화하며 평균 8.6득점, 7.2리바운드, 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커리어 최고인 42경기를 선발로 출장하는 기회를 받는데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2009년 1월 2일 시카고 불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26득점을 폭발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레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클블은 6년 42.5밀리언 달러에 그와 재계약하게 되죠. 다음인 09-10 시즌에도 76경기를 소화했지만 샤키로닐, JJ 힉슨 등 빅맨 자원이 많아 선발로는 고작 7경기밖에 출전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출장 시간은 보장받으면서 평균 8.6득점, 7.6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커리어 하이 57.2%의 야투율까지 찍으며 쏠쏠한 백업 자원으로 활약합니다. 게다가 2009년 12월 30일 애틀랜타 호크스전에선 게임 위닝 3점 슛을 터뜨려버리며 뜬금포를 날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10-11 시즌 결국 그에게도 주전 센터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균 9.1득점, 9.7리바운드, 1.5어시스트, 1.2블록의 더블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며 선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 1월 6일 오른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수술에 들어갔고 아쉽게도 3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고 시즌 아웃되게 됩니다. 11-12 시즌 건강하게 돌아온 바레장 다시 한번 주전 센터로 출장해 평균 10.8득점, 11.5리바운드, 1.7어시스트, 1.4스틸을 기록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더블더블 머신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2012년 1월 31일 보스턴 셀틱스전에서 20득점 20리바운드의 미친 퍼포먼스를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센터로 성장하나 싶었으나 2월 10일 이번엔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며 시즌 아웃되고 맙니다. 그렇게 다시 12-13 시즌 부활을 꿈꾼 바레장 무려 36분을 출장하며 평균 14.1득점, 14.4리바운드, 3.4어시스트, 1.5스틸이라는 커리어 최고 성적을 내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또 폐에서 혈전이 발견되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고작 25경기밖에 못 뛰고 시즌 아웃됩니다. 폐혈전을 이겨내고 13-14 시즌 돌아왔지만 클브레는 이미 트리스탄 톰슨이라는 리바운드 좋은 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앤드류 바이넘, 스펜서 호스 같은 준수한 빅맨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세 시즌을 이런저런 건강상의 문제로 날려먹었던 바레장에게 주전 기회는 많이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도 65경기를 뛰며 평균 8.4득점, 9.7리바운드, 2.2어시스트, 1.1스틸을 기록했고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팀에 꾸준히 공헌합니다. 14-15 시즌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리블랜드는 바레장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고 그는 이를 수락합니다. 이 시즌은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클블로 돌아온 시즌이었기 때문에 많은 농구 팬들이 우승의 꿈을 꾸고 있었죠. 바레장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2014년 12월 23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전에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또 당하며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맙니다. 클블은 2015 NBA 파이널까지 올라갔으나 스테픈 커리가 이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2승 4패로 무너지며 다시 한번 챔피언의 꿈은 물 건너가고 말았죠. 15-16 시즌 시카고 불스와의 오프닝 경기에 벤치에서 출전한 바레장은 11분만 소화하며 2득점 2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요. 잦은 부상으로 이미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면서 커리어 최저인 9.4분밖에 출장하지 못했고 평균 기록도 커리어 최저를 찍고 마는 처참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016년 2월 18일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로 트레이드되었고 결국 방출당하고 말죠. 그래도 4일 뒤인 2월 22일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계약을 맺고 클블의 뒤통수를 치고자 했던 바레장 골스는 15-16 시즌 NBA 기록인 정규 시즌 73승 기록을 세워버리며 엄청난 기세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라갔고 NBA 파이널에서 만난 친정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3승 1패의 궁지로 몰아넣는 데까지 성공했죠. 하지만 NBA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에 바레장이 피해자가 될 줄이야. 심기일전한 클블은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의 미친 퍼포먼스 아래 결국 4승 3패로 시리즈를 역전하고 바레장의 NBA 우승에 대한 꿈은 또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2016년 오프시즌, 바레장은 그래도 우승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다시 한번 골든스테이트와 계약하게 되는데요. 16, 17 시즌 골스는 우승을 차지했으나 이번엔 골스가 시즌 도중 바레장을 방출해버리며 그의 NBA 커리어는 이렇게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방출당한 후 2017년은 쭉 쉬다가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조국 브라질의 플라멩고 팀과 계약을 맺고 다시 농구 선수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는 바레장. 18, 19 시즌 평균 10.4득점, 6.7 리바운드, 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해줬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베테랑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동갑내기 가드 리엔드로 발보사와 함께 2019 FIBA 월드컵에도 참가하며 아마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월드컵 무대에서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네, 오늘은 브라질 레전드 빅맨 안데르손 바레장 선수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드려보았는데요. 비록 잦은 부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지만 블로커 타입의 빅맨으로 언제든 경기에 투입되기만 하면 온몸을 던져 경기에 임했던 그 모습이 아직 많이 떠오르는군요. 여전히 생기 넘치는 앞으로 머리를 찰랑거리며 계속해서 건강히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